여기 저 국한대로 드릴게요. 아, 국한 그릇 더 달라니까 뭐 하는 거야? 그쵸, 제가. 아, 안 됐어. 엄마하고 언니하고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 있기는. 소재, 요즘 많이 힘든가 보다. 얼굴이 쭉 빠졌네. 이거 더 먹어. 아, 엄마! 너는 인마 어떻게 되는 게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냐, 그래? 아니, 아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다니 뭘? 아 이거 잘하는 게 왜 없어요? 잘하는 게 뭐가 있냐 그럼? 영어 잘하잖아요 영어. 영어 잘해? 너 그럼 영어로 하나 한번 물어봐. 아이 왜 그러세요? 아, 왜 그래요 뭐? 너 저 콘스티베이션이 뭐냐? 아이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너 좀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콘스티베이션이 뭐야? 아 당신 알잖아 말해버려. 그래 형부 어? 말해. 됐어! 되긴 뭐가 돼, 인마. 너 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아는 척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인마. 아우, 당신 말해버리라니까. 에이, 정말 콘 뭐여? 콘스티베이션! 콘스티베이션. 콘스티베이션 아니고요? 콘스티베이션. 너 왜 이렇게 까부냐, 응? 너 인마 콘스티베이션이 영어로 뭔지도 모르면서 뭐 영어 잘한다고? 너 지금 내가 영어 하나 가르쳐줄게. 따라서 해. 콘스티베이션, 변비. 콘스티베이션, 변비. 따라해. 콘스티베이션, 변비. 여보, 여보, 여보. 영어 잘하면 학원 강사할 일이지 되지 못해 그냥 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아 시끄러. 아 지금 저 뭐 과거 얘기 해가면서 사람 기죽일 일이 있어? 응. 야야야야야야야야! 너 밥 먹으면서 그저 한두 번 갖고 다니지 말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냐? 아 참. 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영어는 박영규에 배웠다. 저자 박영규입니다. 네. 전데요. 어 명식이. 고려학원에서 내 테이프에 관심이 있다고? 어, 그래서 테이프를 좀 보자는데. 어, 그래? 어, 그래서 어, 내일 2시까지 우리 학원으로 좀 나와라. 그럼 내일 보자. 어, 그래. 뭐? 어, 내 테이프 전량을 다? 내일 다 가져오라고? 아유, 다 가져가긴. 그러니까 그냥 몇 개만 가져갈게. 어. 여보. 어, 그래. 여보. 저기, 어, 전량 다 가져가고. 언니. 그리고 형부 테이프 거 뭐야? 내가 알아야 할 영어는 모두 저기 연기한테 배웠다. 오, 그럼 다 할 수 있는 거야?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런가 봐. 잘 됐다. 잘 되기 내일 테이프 하는 거지. 괜히 허풍. 엄마는 괜히 형부 가지고 그래. 그래도 나 홀쭉해졌다고 걱정하는 사람은 형부밖에 없어. 어머, 정말 여보. 소윤이 언제까지 고생시킬 거예요? 그 닥터 김인지는 언제 와요? 맞아. 아, 그건 내일 오후쯤 이사할 거야. 야, 소윤아, 너 저기 저 조금 고생되더라도 응? 내일까지만 참아라, 응? 아, 어떤 사람일지 걱정돼요. 아니, 또 지난번 닥터리처럼 띨띨한 사람 오면 혼자 하는 것보다도 더 힘든데. 첫날부터 유치원 지각하겠다. 야 인마 어제 이사하려고 피곤해서 그러지 마. 뭐 이사는 뭐 그 트랜스 아저씨들이 다 해줬는데. 야 너 그래도 뒷정리할 게 얼마 많은데 새벽까지. 아빠 병원은 언제부터 나가? 내일부터. 어! 야 의찬아 괜찮아? 응. 아유 내가 정말 정말 아침부터 재수스럽게. Yeah. What's up, what's up, Sam? 아침부터 재수스럽게.
어머 어떡해. 어떡해. 계속 있네. 아, 죄송해요. 운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아, 연락처 알려주시면 배상해 드릴게요. 별 말씀을요. 원래 초보 때는 누가 다 그런 실수를 하는 법이에요. 괜찮습니다. 어머, 참 이해심도 넓으셔라. 뭐 제 차는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그쪽 차 좀 봐드릴까요? 빨간색 아니야. 나 빨간색에 징크 쓰는 거 몰라. 어, 맞아 맞아. 당신 큰일 앞두고 빨간색 몸매다 하면 일 잘 안 풀리지. 내 정신 좀 봐. 미안 미안. 감수다. 그러면 뭐랄까 당신 뭐래도 나 멋있잖아. 여보, 당신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 고생은 뭐. 엄마 때문에 속상하지. 속상하긴. 말 안 해도 다 알아. 엄마 대신 내가 사과할 테니까 우리 엄마 좀 용서해줘. 장모님이 그러시는 거 당연해. 반대 한 딸 데리고 와서 호강시키는커녕 처가에 얹혀 살게 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왜 그런 말을 해? 아무튼 말이야 여보. 내가 오늘 이 테이프 계약만 하면은 그때 당신 고생 끝이야. 말만으로도 고맙네. 여보. 빨간색 안 돼. 아니, 저... 나 다녀올게 여보. 여보, 응? 여보 빨간색 아니야 이거. 벽돌색인데. 빨간색이잖아. 거기다 양파까지. 안 되지. 지금 몇 시냐고요? 아니 나야 이 붉은 악마들아.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많아? 방관하게 보였어요? 어머! 당신이야? 어? 당신이야? 여보 여보 여보! 안녕하세요? 왔어? 어머님 어머님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오징이 어서 와. 이모부! 얘가 얘가 누구 맘대로 이모부야? 야 애들은 원래 느끼는 대로 말하는 거야. 아이고 미달이 이모부한테 뽀뽀. 이모부 SBS 인기가요 벌칭고에 어떻게 됐어? 내가 다 말해놨지. 와 그럼 김기화도 나와? 아무 때고 내게 전해. 아이고 아이고 얘 시끄러 시끄러 어서 들어올라가. 예. 저 연 연부라는 거야? 뭐 노래하는 거야 뭐야? 어머 여보. 어, 반갑습니다. 아 그래 그래 그래. 야야, 너 저 어떻게 됐냐? 내가 뭐 잘. 뭐 아 내가 좀... 알아야 될 영어는 다 연기한테서 배웠다. 그래 그래. 너 그거 발견했어? 발견했어? 아이고, 아이고, 어깨 축 처진 거 보면 몰라요. 아니 너무 저 그렇게 저 힘들어할 거 없네. 아이고 저 하루 이틀 겪는 일도 아닌데 뭘 그러나. 엄마. 아이고, 아이 자네만 힘들어. 아이고 다들 힘들어. 당신 저녁 아직 안 했죠? 내가 금방 차릴게. 어? 내 테이프 지루하대. 요즘 애들한테는 내 강의 방식이 낡았대라. 아니 누가 그래요? 당신이 얼마나 머리에 쏙쏙 잘 들어오게 강의를 잘하는데 내가 당신한테 가해받고 영어 점수 30점이나 올랐잖아. 아니 그 관두라 그래. 막 그 사람들 아니면 팔 데가 없을까 봐 정말. 여보. 당신 신경 쓰지 마. 응? 미안해. 괜히 전 재산 털어서 이런 테이프 만들어가지고 조용히 학원이나 다녔으면 당신 여기서 눈치 보면서 안 살아도 되는 건데 말이야. 아이, 그런 소리래요. 나는 우리 집이 좋아 편하고 당신이 힘들어서 그렇지. 엄마 말대로 요즘엔 누구나 다 힘든 데니까
야, 쉽네. 응? 좋아, 여보. 근데 말이야. 이 내 대입 정말 지루해? 아니야. 난 그 오중이가 쓰는 코미디 프로보다 당신 대입이 생각해도 웃음 나잖아. 정말 당신 대입이 재밌다니까. 정말이야? 응, 정말. 자, 이번엔 대명사 이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It would be a long to tell a lie. 이트의 스테마크 땡이야. To tell a lie, underline Jack. 여기서 이트는 가져, to tell a lie는 진주가 되겠습니다. 해석하면은 거짓말하면 나쁘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한마디. 미안합니다. I'm sorry. 그러면 대단히 미안합니다. 뭘까요? I'm sorry. 죽도록 미안합니다. 뭘까요? I'm sorry. I'm sorry. 재밌죠? 어, 미달아 아빠 왔네. 다녀오셨어요? 근데 뭐하니? 잠이 안 와서 아빠 테이프 보고 있어. 아니 얘가 잠이 안 오는데 왜 아빠 테이프를 봐? 엄마가 그랬잖아. 잠 안 오면 아빠 테이프라고. 자라.